출생과 똑같다, 이 출생. 우리가 그 아기들 출생할 때,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걷지도 못하고, 손짓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우리 속에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내적 기질, 내적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장해야 이제 비로소 애가 걷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거. 이성이 닥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이 처음에 출생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 애매합니다, 그죠? 예, 나중에 지식의 절제라가 나오는데, 아, 이 부분이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에 대한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보세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농부가 있는데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농장을 주셔요. 그렇죠?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땅을. 그 다음에 도구를 주셔요. 농장이 있어도 도구가 있어야 무슨 뭐 땅밭을 갈든지 말든지 하지. 그 다음에 씨앗을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격 외에 또 다른 성품이라고는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 기질이라고 해요. 내 성격 그대로 놔두고 그 속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무의식이 깊은 영혼의 속에 뭘 심어 주셨냐 하면 이걸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씨앗을 주셔요. 그리고 거기다 더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비와 햇빛을 주십니다. 그렇죠? 비와 햇빛이 있어야 무슨 농작물을 심어서 자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농장에 도구로 김을 메고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거예요. 그죠? 자,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근데 1절, 2절을 보니까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나와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 1절에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렇죠? 이 보배로운 믿음.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 4절에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뭘 넣어주셨냐 하면 그의 신기한, 3절, 4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다 주셨다고요. 이거를 우리 영혼에 주셨어요. 이거를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 믿음을 주실 때, 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그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표인데, 그때, 그 전에 이미,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이걸 주신다고. 그죠? 바로 이것이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아,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걸 안다. 아, 나의 성격 저 이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받은 은혜보다도 앞으로 받을 은혜에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받을 은혜가 남아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이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그렇죠?